자, 유희열의 스케치북 봄바람 총알 배송. 이제 단 한 곡, 마지막 배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아마 다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자, 이분은 바로 전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실까? 오, 음악이? 아, 이런 음악이야?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선배님. 안녕하세요, 범주 씨. 예, 선배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봄바람이 날리는 날리는 벚꽃잎이. 범주 씨 계절이 돌아왔어요. 범주 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범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지금 잠깐만 저 집에. 네. 집에 지금 아직 안 들어가가지고. 집에 지금 애들이 다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유치원 끝나가지고. 아, 유치원. 그래서 지금 어디예요? 아, 지금 동네 그 아파트 놀이터 쪽에서 집에 가는 길이요. 아직 걸어가고 있어요. 네네네. 아이... 아, 형, 나 먼저 들어갈까? 나 먼저 들어갈게. 나 먼저 들어갈게. 아마 먼저 들어갈 것 같아. 아니, 청자분이라 그러니까 너무.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희가 약속 시간보다 좀 빨리 전화드렸죠, 지금. 네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너무 보기 좋다. 아이들이랑 같이 지금 이렇게.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건 또.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비밀번호 눌러서 들어가고 있어요. 네, 제가 엘리베이터도 안 타겠습니다. 계단으로 걸어 올라갈게요. 네. 좀 침착하게, 침착하게 해야 돼. 네.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집 2층이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소리가 막 엘리베이터 소리 들리고 있고, 와, 이거 너무 실감, 현장감 너무 느껴지는데요. 그게 들려요? 엘리베이터 소리가? 너무 좋아요. 오. 감사합니다. 아, 저 제 네. 방이거든요. 네, 통화 가능합니다. 통화 이제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예, 안정적이에요. 진짜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범주 씨. 감사합니다. 범주 씨는 이게 매력이야. 일단, 범주 씨. 네. 오늘 저희가 스케치북에서 봄 캐럴들 쭉 배송해드리고 있거든요. 범주 씨 노래가 1위로 뽑혔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이, 뭐, 이거는 뭐, 뻔한 결과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일단, 소감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벌써 과야흐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봄만 되면 네. 제 노래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이렇게 네,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어요. 아이고, 축하드리고요. 혹시 네. 범준 씨 본인이 생각하는 봄 노래, 뭐 꽃 노래도 네. 좋고요. 본인 노래 말고 좀 떠오르는 노래들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요즘 그 토이의 좋은 사람이라는 노래가 너무 봄 노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예. 요거 그 약간 개강하는 딱 느낌. 아, 개강. 새학기가 시작되는 느낌. 네, 맞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사실 이 젊은 청춘들이 캠퍼스에 딱 들어가지고 이 정말 막 잔디밭에서 막 같이 뭐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지 온라인 강의를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얼마나 진짜 만물이 진짜 지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 좋은 사람 한 소절만 좀 살짝 불러주실래요? 그럴까요? 네네네. 할게요. 네. 오늘은 무슨 일인 거니 웃었던 얼굴 같은 걸 누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니 나에게 세상 제일 소중한 너인. 아, 잘한다. 예, 그만 불러도 돼요. 아, 그래요? 아, 거기 방청객이 없죠, 지금? 지금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있어요. 공원에. 지금 공원에 저 혼자 있어요. 아, 공원에 사시는 거예요? 네, 지금 나비들만 있고 지금 저 혼자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 진짜 고생하십니다, 선배님. 너무 쓸쓸해. 같이 있을걸. 아니, 일단 네네. 이제 좀 노래를 좀 듣고 싶은데 봄 노래 탑 오브 더 탑 대망의 1위 곡이에요. 네네. 네, 지금 댁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이 범주 씨 노래 좀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팁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약간 지금 같은 조용한 시국에 이렇게 딱 그 아파트 단지나 네. 지금 이제 벚꽃이 딱 폈잖아요. 네네네. 거기를 이렇게 산책을 마스크 끼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조용함을 좀 즐기시면서 그러면서 약간 뭔가 재충전의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보시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거 지금 시간이 아마 한
지금 거의 새벽 1시 얼추 가까이 됐었을 텐데. 아, 지금 5시 30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새벽 1시 가까이, 지금 12시 지금 1시 방송이에요? 네, 이게? 지금 넘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범준 씨. 아,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모습을 뵙는다는 게 너무 죄송스럽네요. 이게 유효 선배님한테 죄송스럽고. 네. 언젠가 진짜 한번 유효 스케치로 다시 한번 나가서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과 좋은 모습으로 즐거운 노래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사실 너무 따뜻하고 좋은 얘기지만 우리 언제 잡을까요? 출연 날짜. 저 진짜 저희 제작진들이고 커피 마시러 가요. 섭외하러. 그 작가님 없이 선배님이라 이렇게 그때 너무 눈이 많이 때 너무 잠깐 돼가지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혼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 범준 씨 건강 정말 조심하시고 손 자주 씻으시고요. 네네. 예, 오늘 진심으로 전화 연결 고마워요. 아, 아닙니다. 저 죄송해요. 다음에 꼭 그 제대로 기타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릴게요. 고마워요. 조심히 들어가요. 아, 예, 고생하세요 선배님. 네. 감사합니다. 네.